안녕하세요. 미니멀 라이프 별마입니다. 오늘은 당도를 높이고 부드러운 고구마 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간식 고구마는 요즘 제철이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. 고구마를 촉촉하면서도 더 달고 맛있게 삶는 꿀팁을 알아볼게요. 그 비법은 바로 다시마인데요. 다시마를 넣어주면 고구마 익는 속도도 빨라지고 당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. 이제 고구마를 삶아볼 건데요. 냄비에 다시마와 물을 넣고 씻어준 고구마를 넣어 5분은 센 불에서 익혔다가 15분 정도는 중간 불에서 삶아주시면 됩니다.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익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. 젓가락이 푹 들어간 거 보니 잘 익었네요. 반을 잘라 보았는데도 노랗고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에요. 여러분들도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구마 간식으로 한층 더 달달하고 맛있게 삶아 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